소양강 댐을 언급하며 싸이의 흠뻑쇼를 저격하더니 정작 본인은 어머니와 함께 단독 수영장에 딸린 펜션으로 휴가간 이엘은 태어났다. 1982년 서울특별시 어딘가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본인은 왜 학창시절 당시 내성적인 성격이라 급식을 같이 먹는 친구가 없어 자퇴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하여 가출을 하였다고 한다. 근데 며칠을 못 버티고 곧바로 집으로 복귀.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돼지 껍데기와 소주를 사주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덕분인지 그녀는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성대 영양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 상당히 이른 나이에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하관이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당시 위사이와 그 턱이 매력적인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수술을 만료하였다고 하는데 그녀에게는 하관이 아닌 입이 문제이다. 뮤지컬을 통해서 데뷔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녀가 사용했던 이름은 본명 김지연. 다만 동일인은 너무 많아 이엘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TV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그리하여 온몸을 다해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떡상작 황해 그리고 내부자들에서 아주 화끈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여배우는 너무해라는 영화의 관객수는 정말 너무하기도 2673명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으며 이러한 연기 덕에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영화 황해 촬영 이후 사우나를 가지 못했다나 뭐라나. 근데 물이 아깝다는 분이 사우나를 가는 게 참 신기하며 족발러이다. 족발들의 싱글 소설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족발러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2015년에는 노골적인 피해의식이 담긴 글을 끄적였는데 뜨고 나니 트위터를 세탁하였다. 이유는 당연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 이후 족발들과 상관없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조용히 사나했으나 싸이를 저격하였다. 싸이가 라오스에 나와 자신의 콘서트를 홍보하며 회당 30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녀는 트위터에 워터방 콘서트 물 300톤을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며 트위터에 글을 끄적였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물 300톤을 소양강에 뿌려봤자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면에 잠시 물이 고여도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증발, 즉 완전히 헛저격이었다. 또한 공연을 기획했던 관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녀는 그녀의 헛소리로 인하여 지탄을 받게 되자 트윗에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죠. 내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라면서 오로지 자신만의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으며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였다. 본인은 휴가를 위해 수영장이 딸린 펜션으로 간다나 뭐라나 이로 인하여 민심이 좋지 않자 참 할 일도 더럽게 없냐며 진정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그녀의 내로남불은 그녀의 족발 실천에도 포함된다. 분명 족발로지만 TV 프로그램에서 빵댕이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자본주의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싱글러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것 같다. 최근 그녀의 떡상장 나의 해방일지에 손석구에게 갑자기 볼뽀뽀를 시전하였는데 참고로 손석구는 배우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금수저이다. 즉 자본가를 노리는 그녀의 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으며 이전에는 김재욱을 노렸다고 한다. 과거 김재욱과 이엘은 아마데우스라는 연극에 출연했는데 갑자기 이엘은 자고 있는 김재욱의 상탈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며 열애설이 불거지자 비싹하면서 엽사라고 생각해서 인스타에 올렸다가 실수라고 생각해 곧바로 삭제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후 김재욱과 같은 곳에서 반지를 맞춘 듯한 사진을 올리고 김재욱을 따라 인스타에 턴테이블 사진을 올렸지만 김재욱의 소속사에서는 사실무근으로 일축. 이를 보면 입구컷을 당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의 아니게 싱글러 플러스 족발러지만 남자도 좋고 돈도 좋은데 일침은 가해야 하는 그녀의 피곤한 삶이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며 제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앞으로 조용히 살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